승엽의 마지막 날입니다. 23년 동안 야구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자신이 떠날 순간을 스스로 결정했고 그날이 왔습니다. 다시는 안 할 생각을 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어제까지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기분이 좀 뒤숭숭하고 좀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36번 승엽의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그의 첫 타석. 팬들의 함성에 답이라도 하듯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은퇴 경기에서 홈런이라니 과연 국민 타자 이승엽입니다. 큰아들 은혁도 아내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팬들이 승엽에 열광하듯 1982년 7살 승엽은 야구 중계를 보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너무나 야구가 좋았습니다. 예, 저는 야구 선수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직업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 선수가 안 됐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회사를 마치면 야구장에 매일 가는 관람하는 그런 일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항상 대답했었거든요. 야구를 하고 싶다는 승엽의 고집은 아버지도 꺾지 못했죠. 야구의 재미와 기본을 가르쳐준 박부근 감독님입니다. 잘 웃어요. 근데 별명이 내가 춘심이라고 지내다 하도 웃는다 그래가지고 야 춘심아 하면 히히 웃고 성함은 낼 줄 모르고 야구 선수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었거든요. 처음 들었었거든요. 특히 야구 배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배트를 세워놔야 되고 공이 있으면 발로 차면 안 되고 정통 좌완 투수로 성장한 승엽은 고교 야구를 평정했습니다. 1995년 대형 고졸 신인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팔 왼쪽 던지는 팔이죠. 팔꿈치 수술이죠. 예, 이 정도 굽어 있죠. 각도가.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 뼈 조각이 굽었는 뼈 사이로 뼈 조각이 자랐더라고. 그래서 이게 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타자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쳤습니다. 데뷔 첫해 1995년 홈런을 13개나 쏘아 올립니다. 랑데브 홈런입니다. 이승엽. 1997년 32개의 홈런을 치며 프로 데뷔 3년 차 21살의 나이에 홈런왕에 오릅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담감 때문인지 4경기째 홈런이 멈춰 있습니다. 담장을 넘기는 장타 홈런. 끝내 신기록을 달성해내는 승엽의 모습은 야구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시리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됐고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승엽의 아버지도 IMF 당시 운영하던 건설 업체가 부도를 맞아 힘든 상황이었죠. 굽은 왼쪽 팔로 승엽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안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야구공과 상패들.
23년간 승엽이 이룬 대기록입니다. 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회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402루타. 93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친 홈런볼. 다 홈런볼이에요. 승엽은 기록의 사나이입니다. 홈런, 타점, 득점, 2루타 부분 1위. 23년간 그가 쏘아올린 홈런의 비거리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보다 8배나 높습니다. 제 기록이 이제 멈춰지니까 진행이 아니라 이제 과거가 돼버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홀가분합니다. 그만큼 했으니까. 수납장에서 꺼낸 것은 엄청난 양의 팬레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옛날 건 다 모아놨죠. 사랑하는 승엽 오빠. 여기 삐삐 번호가 적혀있네. 영원히 사랑한답니다. 유난히 여학생에게 인기가 많았죠. 2000년도 17년 전입니다. 인기 1위. 예전에는 제가 잘 나갔죠. 지금도 1년에 5,000통 미니멈 5,000통. 물론 팀에서 제일 많이 받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아 여기 제 입으로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시상자로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마다 승엽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호명됐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선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삼성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 4년 연속 골든글러브 획득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부하면서 야구를 좋아해 주시는 여고생 팬들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승엽 선수 결혼은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야구가 너무 재미있거든요. 네. 한 결혼이 필요할 때쯤 지금은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양준혁 선배님 먼저 장가 보내드리고 제가 다음에 장가 가겠습니다. 승엽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2년 후 먼저 결혼을 해버리죠.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을까요? 결혼 후 승엽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였죠. 2003년 야구장에는 때 아닌 잠자리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승엽의 홈런볼을 잡기 위해 관중석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정면 승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이승엽을 좋아했고 그의 홈런에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이승엽 선수가 해냈습니다.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대기록. 승엽은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003년 한국 야구를 평정하고 원대한 꿈을 안고 일본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2003년도 때 사실 너무나 좋은 성적을 올려서 일본 가서도 사실은 좀 쉽게 봤었거든요. 수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석 코치님이죠. 수석 코치님이 와서 8번 타자에 DH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하면서 8번을 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딱 생각했는데 5분 뒤에 다시 그 수석 코치가 오셔가지고 아, 미안하다 오늘 벤치에서 스타트다 게임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끝없이 스윙 연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시합 전에 매일 600개 700개 쳐요. 총계를 하면 한 2시간 반에 3시간 걸려요. 피가 나와서 난리나 손바닥에.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나한테 낮에 자기가 자전거 튜브 묶어가지고 스윙을 막 했다고.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이승엽 선수가 라쿠덴과 원정 경기에서 시즌 30호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장거리포 타자로 인정받는 30홈런. 연습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로의 이적. 승엽의 데뷔전. 홈런을 쏘아올리며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70대 요미우리 4번 타자에 등극했습니다. 승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죠. 슬럼프는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손가락 부상이었죠.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결국 손가락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심해 타격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승엽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극심한 슬럼프, 역대 최악의 성적. 2군으로 내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야구 인생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못 치면은 2군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내 타석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구나.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타석은 새 타석이구나. 예. 두 번째 기회도 살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또 범타를 당했을 때 이제 두 타석이구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슴이 좀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이 4타수 무안타로 마쳤는데 경기 끝마치고 짐 싸자. 짐 싸라고. 어차피 못 치면은 결과를 못 내면 2군으로 간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짐 싸야 되겠다고 짐 싸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봐야 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강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죽기 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안 되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 한번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깁스가 와가지고도 손을 붕대감은 상태에서도 형, 이것만 안 쓰면 되니까 이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슬럼프가 길어지는 만큼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구가 두려워졌습니다. 최고 타자 승엽에겐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야구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실패의 기간, 슬럼프의 기간이 길었는데 야구를 전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 부상과 극심한 성적 부진. 승엽은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죽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선수라는 소리를 듣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대표는 명예롭기도 하지만 심리적 부담이 엄청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손이 손가락이 정말 떨어져 나갈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이쪽 손은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서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쪽은 안 움직이거든요. 굳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2회말 대한민국 4번 타자.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습니다. 2대호입니다. 특이웃지 5구째. 첫 번째 타석 삼진.
두 번째 병살타, 세 번째 타석 삼진. 요미우리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천천히 네 번째 타석.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마지막 기회. 아, 높이 뜨는데요. 높이 쏘아 올린 공.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오늘 치면은 나 때문이다. 정말 이거 못 치면 저는 죽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벼랑 끝에 생각.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좋았을 때 눈물도 흘리고 했던 게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고 맞는 순간 어땠는지. 너무 미안해서요. 마지막 타석에 홈런 하나. 승엽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야구가 잘하고 싶다고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배로서 그런 책임감과 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서 너무 많이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하게 돼서 기쁘다고 이렇게 해주실 때가 좀 후배로서 좀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존경스럽고 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잘 펴지지 않는 손으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8년 전 떠날 때처럼 돌아오는 이승엽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37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가볍고 설레이고. 일본에서의 부상과 부진. 그러나 이승엽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사구 자 우측에 우측에 쭉 뻗습니다. 자 1km 자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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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깜짝 맞습니다. 주자 세 명이 모두 들어오고 자, 승엽은 실력으로 사람들의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7대0.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죠. 기록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려놓은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이승엽의 타구 오른쪽입니다. 법정 밖에서 뵙겠습니다. 그라운드를 달리며 환호하지 않고 과한 세레머니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위대한 순간에 승인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승엽이 KBO 리그의 신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400호 홈런 대기록을 달성하던 날 승엽에게서 야구에 대한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야구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야구를 바르게 하는 선수예요. 4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을 때 이승엽의 그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뺏을 조용히 놓고 고개를 숙이고 차분하게 운동장에 그냥 돌거든요. 뭐 축하한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이런 표정이 없이 존중과 배려거든요. 상대 투수에 대한 자기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상대 투수는 그 대기록에 좌절하고 희생물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게 상징적으로 이승엽이 어떤 선수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10개 구단 전체에서 은퇴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너무나 실망을 하지만 그 실망 속에서 배움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나이에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그는 승엽의 시대에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아쉽기만 합니다. 지독한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최고의 선수로 서기까지
그가 감당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비록 유니폼은 벗었지만 국민 타자 이승엽으로 우리들 가슴속에 기억될 겁니다.